처음이었죠. 듣는 동안 우리 태연 씨한테 약간 은근 야한 영화 좀 추천해드렸더니 오늘 봐야겠다 이러면서 되게 신나하셨다. 그게 방금 노래 끝나기 전에 마지막 멘트였죠. 오늘 꼭 봐야겠다 이러면서 마쳤네요. 아니 근데 뭐 그게 무슨 뭐 네. 불법 성인용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네. 아름다운 영화인데 좀 야한 장면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아. 뭐 그런 거야. 우리도 다 성인이니까. 그렇죠. 예, 볼 수 있죠. 네. 우리 텐트에서도 이제 문화생활 좀 하시라고.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처음이었죠. 참 좋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필이 참 잘 어울려요, 세 분에게. 아, 감사합니다. 테티서 태연 티파니 서영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테티서에게 궁금한 질문들 만나볼게요. 그저 그런 식상한 질문들 빼고 정말 궁금한 것들만 모아왔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쭉 여쭤볼 테니까 각 질문마다 시간은 3초, 대답은 예, 아니오로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태연, 가창력으로는 아이돌 중에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티파니, 거울 보면서 눈웃음 연습한 적 있죠? 아니요. 서연, 언니들한테 욱했던 적 있죠? 네. 태연, 드라마 OST 부업으로 꽤 짭짤하죠? 아니요. 티파니, 멤버들한테 질투한 적 있죠? 예. 서연, 소녀시대 대세 이제 본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워낙에 이렇게 빨리 쫙쫙쫙쫙 나가면요. 솔직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네. 없대요. 그걸 좀 저희가 이용을 해봤는데 티파니 멤버들한테 질투한 적 있다고. 네. 예. 어떨 때 질투하게 돼요? 질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예전에 제시카가 네. 금발이 너무해라는 뮤지컬 작품을 하게 되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제시카가 들어가기 전에 그 한 정말 딱 일주일 전에 네. 그게 오디션이랑 이런 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매니저 오빠를 진지하게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주장할 때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네, 네. 매니저 오빠한테 오빠 저 이거 시켜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하고 싶었구나. 네. 네. 근데 제시카가 된 거, 제시카가 갑자기 네. 아무런 얘기 없이 네. 갑자기 제시카가 기사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멤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 제시카 본인도 몰랐어요? 늦게 알았어 했어요. 아. 그래서 질투를 딱 한 1분 정도 했습니다. 아, 그 질투 날만하네. 네. 그럼 연기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아, 네,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우리 방송국 관계자분들은 이 점 좀 아,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서연 네. 언니들한테 욱했던 적 있다고 하셨어요. 네. 언니들 우리 제가, 근데 이렇게 착한 네. 서연이 욱할 만한 무서운데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제가 사실 안무를 하다가 네. 언니들을 이렇게 많이 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팔꿈치가 긴가 봐요, 제가. 태연 언니가. 오늘도 맞고 왔어요. 제 아랫배. 아랫배. 진짜 보통,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팔이 긴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길어요, 여기가. 아, 길어서 그렇겠죠, 진짜. 서연 씨가 뭐 일부러 그랬겠으니까. 저 너무 예. 진짜 미안한데. 네. 제가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언니들 치니까 너무 자꾸 때리냐고. 언니들 자꾸 때리냐고. 그래서 언니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막 욱한. 아, 그 정도 많이 있죠. 네. 죄송해요. 아니, 오늘 언니. 아침에도 춤 연습하고 오셨나 봐요? 아니, 그냥 평상시 걸어 다니면 저도 쳐요. 아, 연습을. 팔꿈치가 남다른 팔꿈치라서 네. 아, 여기 걸으면서도 여기 뼈가 뾰족해요. 태연이가 어디 가봐요. 어머머. 그래서 이게 무기다. 네.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가끔가다 동선이 되게 화려한 동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가다가 언니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빡빡 치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언니들 다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면서 누구 옆에 서고 누구 옆에 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적어도 한 30번 정도는 추는데. 네. 와, 이것도 은근 스트레스겠다, 서현 씨도. 네. 진짜 팔꿈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네. 너 언니들이 조금 떨어져서 서야죠. 네. 팔꿈치 넣어도.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자, 그러면은 티파니 거울 보면서 눈웃음 연습한 적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진실로?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예, 알겠어요. 믿어드릴게요. 타고난 눈웃음이에요. 네. 가창력으로 아이돌 중에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태연 씨. 에이.
얘기를. 아, 제가 계속 노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 많긴 많아요. 예. 근데 태원 씨도 빠지지는 않죠. 그냥 중. 우린 최하다. 그럼 어디 우리 어디 가야 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중상 중. 글쎄요. 우리 밖에서 스태프들이 태연이 1위라고.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지금 했을 때. 아, 진짜. 태연 씨 정말 노래 잘해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OST 부업으로 짭짤하지 않나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짭짤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주신 반응으로는 너무 너무 거대하죠. 아니 저희는 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 금전으로는 솔직히 그냥 그래요. 저는 예. 네. 잘 아니 그냥 잘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없어요. 다른 데로 가나? 모르겠어요. 예. 어디로 가긴 갈 텐데. 이제 아마 이제부터는 네. 조금 더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또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깊이 또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예. 태원 씨가 OST 부르면 진짜 드라마 시청률도 잘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맞아요. 그런 힘이 또 있는 것 같고, 예. 앞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 네. 기대할 거고요. 저 이쯤에서 또 태태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테니까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Baby Steps.
테티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